연보배미, 언제 왔어요? 어제 아침절에. 아, 여기 와 있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. 얘기 들어본 게 애비가 너무 혔어. 아, 지금 뭘 너무 해요? 애비가 그랬다면서 여적지 도정년이랑 같이 살았다고. 본처한테 환영 못 받고 인자는 첩한테 거정 내쫓기고 잡아서 그래요? 아, 제가 그 맥없이 그런 얘기를 헛겄어요. 돈 빼돌려서 딴짓 쓴 것도 아니고 영복이 미천 대졌더구만. 영복이가 너무 자식이냐? 너무 자식이요? 살살 달래서 데리고 가. 늙어서 애비가 기댈 때는 영복의 미밖에 없은 게. 아이, 뭔 짓이여, 여기까지 와서. 아, 일어나, 가게. 아, 얼른. 도둑년 뭐하러 데려가요? 당신 재산 다 빼돌릴 텐데. 아, 이봐. 아, 내 마음을 그렇게도 이해를 못 하겠는가? 아, 내 요새 저 사업소로 시작한다고 신경 곤두서 있는 거. 아, 누구보다 자네가 잘 알면서 어찌 그리워. 아, 그 돈은 저 종폐값 주려고 맞춰놓은 돈이잖여.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? 아유, 아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걱정 끼쳐 죄송해요. 저 그만 가볼게요. 점심 안 잡숫고 그냥 가실란 게비? 응. 순금 엄마한테 눈칫밥 안 먹으려고. 음이 음이. 어쩌고 말을 해도 그렇게 오신대요. 농담이야. 갈게요, 어머니. 그래요. 가세요. 사장님은 서울떡 손 안에 든 손오공이요. 서울떡 쥐고 흔드는 대로 꽉 잡혀서 살고 있단 게요. 성님! 뭐라고 좀 해보셔!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? 눈으로 봐도 못 본 척, 귀로 들어도 못 들은 척, 말하고 싶어도 입을 막아버린 채로 20년을 넘게 살다 보면 할 말이 너무나 많이 가슴에 쌓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무슨 날이에요? 그래. 무슨 날인데요? 네, 비 빠진 날. 자식들, 농담이고 오늘 니들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. 그게 뭔데요? 니들 내가 제대하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지? 빈대. 예, 형님. 멍구. 예, 형님. 왜 날 기다렸지? 형님이 늘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형님이랑 좋은 일 많이 하려고요. 그래, 이제부터 난 화산을 위해, 화산 시민들을 위해
너희들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할 생각이야. 기대됩니다, 형님. 자, 자, 우선 먹고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. 예, 형님. 예, 네, 강차. 예. 감사합니다. 네, 먹이도. 어, 예. 시간인데 여기 있어. 사연 시간이요. 오늘 자습했어요. 난 무용을 잘 모르지만 실력이 대단해 뵌다. 그렇지도 않아요. 아버지께서는 너 대학 진학 허락해 주신 거야?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네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길은 있을 거야.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. 너희 아버지 말이야, 언제부터 두 집 살림하신 거니? 죄송해요. 아버지 얘기라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영채야! 안녕하세요. 너도 무용반이냐? 네. 종례 시간에 들어올 거 없어. 연습 계속해. 감사합니다. 니네 담임이랑 무슨 얘기 했어? 별 얘기 안 했어. 너 니네 담임 좋아하지? 무슨 소리야? 아까 두 사람 분위기 심각했어. 내가 너냐? 맨날 선생님 꽁무니라 쫓아다니는 너야? 내가 언제 그랬어? 네가 영어 선생님 좋아하는 건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알아. 왜 이래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종태 오빠라고 얘기했잖아. 박종태 씨 언제 만났는데? 글쎄, 작년 여름인가? 어디서 만났는데? 우체국 사거리. 사실 만난 것도 아니지 뭐. 길거리에서 인사한 게 다니까. 얼마나 속상했는데 아직도 날 꼬마 취급하더라고. 교복만 안 입었음 같이 다방에도 갈 수 있었는데. 난 다방 가보는 게 소원이야.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. 그 사람 사랑하는 여자 생겼으면 어쩔래? 내가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잖니. 제발 종태 오빠한테 사랑하는 여자 같은 거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. 참, 니네 언니한테 전해줘. 우리 오빠한테 시집 올 거면 뻗대지 말고 순순히 오라고. 누가 니네 오빠한테 시집 간대? 조건이면 조건, 인물이면 인물. 화산에서 우리 오빠 만난 남자